그 아까 수빈이 형이 말한 게 조금 감동 포인트인 게 작가님들이랑 다 나와 계신 거예요. 맞아. 그래서 다 같이 나와 계신 거.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. 나 우리 유선 친구들 앞에서 막 허우적 거리면서 막 허우적 거리면서 거기다가 수빈이 형이 MC 할때 피디님들이랑 작가님들이 원래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위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내려서 보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. 근데 뮤직뱅크 갈 때만 느끼는데 수빈이 형 진짜 엄청 아끼는 것 같아요. 엄청 아끼세요. 진짜 맞아요. 엄청 아끼는 것 같아요. 친동생이에요 진짜. 맞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인기가요에서 진짜 너무 잘 챙겨주셔. 맞아요. 맞아요. 인기가요 진짜 아, 그 진행해주시는 PD님이 진짜 너무 웃겨서 말을 너무 예쁘게 해주시네. 아 왕자다. 왕자님들이죠. 알았어요. 오늘 컨셉이 저희는 이제 가족입니다. 아, 네. 오늘 뭐 투모로우바이투는 뭐 인기가요의 아들이에요. 네. 뭐 감사했죠. 아들이죠 이제. 형 어떻게 부모님을 두 곳이나 엄마 아빠 그런 거네. 형 하나만 결정해요. 엄마가 좋아 아빠가 우리 하나만 결정해. 하지만 엠카는 컴백쇼 찍어주는 거야? 엠카 형 MPD 형이라고 하잖아. 아 그렇네. MPD 형 다 가족이죠. 다 가족이죠. 네. 근데 뭐 되게 정말 그냥 이번 활동하면서 유난히 또 느꼈는데 오우선 때도 느꼈지만 진짜 모든 방송사에서 저희 팀을 되게 진짜 사랑해. 맞아요 진짜. 맞아. 그래서 기분 좋게 활동하는 진짜 기분 좋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엄청 귀여워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 맞아요. 저 초창기 때 봤을 때마다 다들 너무 아 진짜 내 화면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그저 좋아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것 같긴 해요. 사실 되게 감사했죠 이번 활동하면서. 감사하죠. 네. 저희는 뭐 사실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좋았고 방송국에서도 진짜 너무 반겨주셨어요 다들. 맞아요.